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한능검 기출문제 풀이 75강 일제 통치 방식 10년대 무단 통치냐 20년대 문화 통치기냐 그리고 30년대 특히 37년 중일전쟁 이후의 민족말살 통치기냐 그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요. 진짜 10년대 20년대 30년대만 구분해도 거의 문제를 풀어낼 것 같은데요. 밑줄 그은 먼저 시기를 보겠습니다. 태평양 전쟁 진짜 제가 만주사변 31년 중일전쟁 37년 태평양 전쟁 41년 이거 연도 모르면 큰일 나죠. 이 시기에 만든 포스터고 또 하나 애국반이 힌트입니다. 총동원령 이후에 애국반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힌트고요. 그랬을 때 이 시기 그럼 민족말살 통치기 최소 30년대 이후인데 어지간하면 37년 이후가 정답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회사령은 1910년에 발표가 되죠. 허가제죠. 1920년에 철폐가 되죠. 그래서 물산장려운동이 바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알고 계셔야 됩니다. 20년에 철폐되고 신고제입니다. 철폐되고 신고제예요. 10년대 허가제고 이것 때부터 신고제예요. 조선 태영령 1910년대 무단통치기를 대표하는 명령이 있죠. 연도까지는 못 외우더라도 당시 1910년대 일본 헌병 경찰들은 즉결처분권과 태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알면 10년대라고 충분히 잡아낼 수 있죠. 토지조사 사업이 1910년대고 3.2 증식 계획 20년대고 이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 여자정신근로령 당에 이제 여러분 그 엄청난 수탈이 자행되죠. 인적 수탈 이야기할 때 38년에 지원병, 39년에 징용, 43년에 학도병, 44년에 징병과 정신대까지. 여자정신근로령 정답 4번 갈 것이고 여러분 교육령은 진짜 시기 잡아야 됩니다. 1차 조선교육령 11년, 2차 22년, 3차 38년, 4차 43년은 좀 덜 물어보니까 이거 가지고 시기 잡아야 돼요. 10년대 교육은 1차 조선교육령, 20년대와 30년대 후반까지 2차 조선교육령이고 민족말살통치기 3차 조선교육령입니다. 보통학교 4년, 보통학교 6년, 보통학교가 소학교로 바뀌어서 6년. 그리고 이때 국민학교로 바뀌죠. 41년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기 잡는 문제. 가. 1910년대 일제 통치하고 있었다. 헌병, 경찰제, 태영령, 토지조사 사업. 산림령, 어업령 여러분 솔직히 뭐 11년, 12년, 15년 여러분이 연도까지 암기하기 쉽지가 않죠. 1910년대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었고 1920년대 문화통치부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있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사회면에서 1910년대 국민교육헌장은 여러분 이건 진짜 은근히 시험에 나오는데 68년 박정희 정권 때 경성제국대학은 1920년대 실력양성운동이 경제적으로는 물산장려운동이고 교육은 민립대학 설립운동이잖아요. 1920년대 초반 민족주의가 전개했던. 근데 그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막았던 게 야 제국대학 만들어줄게 이게 24년. 지금 우리 10년대 골라야 되는데. 한성사범학교 앞에 근대파트 문제 풀다 보니까 갑오 2차 개혁 당시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되고 한성사범학교가 만들어진다는 말씀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910년대 안 나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0년대는 보통 1차 조선교육령 보통학교 4년, 2차 조선교육령부터 보통학교가 6년제. 그런데 3차 조선교육령에 보통학교가 심상 소학교로 바뀌고 3차 조선교육령이 적용되고 있던 1941년 태평양 전쟁 때부터 국민학교로. 그럼 이거는 1941년 정답. 조선교육령 1차 조선교육령 때 보통학교 수업연한을 4년. 수업연한 단축이라고 합니다. 왜냐? 을미개혁 때 소학교를 만들기로 하죠. 물론 을미개혁 때 단발령, 태양력, 건양이 더 많이 출제됩니다만 을미개혁 때 소학교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여러분 그 당시 우리 대한조선 그리고 대한제국에서 소학교는 6년제였습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1차 조선교육령으로 4년까지 줄였으니까 수업연한의 단축, 2차 조선교육령의 6년제가 되니 수업연한의 연장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요. 다음 문제. 다음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일제가 시행한 정책. 이건 여러분 친일단체 조직에 필요. 그리고 조선 내 각 면에 무슨 제 등을 조직하고 면장을 추천하고 막 평의원 이런 것들. 여러분 혹시 도평의회 혹은 부면협의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일제강점기 소위 문화통치기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었고 뭐 거짓말이긴 하지만 문관총독을 임명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헌병 경찰 통치를 보통 경찰 통치로 바꾸었고 그리고
조선인들을 지방의 도평의 부면협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참여시키겠다. 근데 실제로 일부 친일파만 참여하는 그 내용이 좀 어렵게 풀어졌어요. 지금 보면. 근데 또 하나 친일단체 필요, 조직의 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1920년대 문화통치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켜서 친일파를 육성한다. 이 대책이 발표되는 건 무조건 1920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3.1운동 이후에요. 근데 실제로 1920년대 친일파들이 나오죠. 민족주의계에서 나오죠. 그들이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자 이광선, 최남수, 최림 같은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일제에 우리 민족을 분열하고 이간질시키는 20년대를 지금 고르면 될 것 같은데 한국인에 의해 적용되는 조선태양령 10년대죠. 1912년 벌써 두 번째 기출됩니다.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에 우와 여러분 이거 1925년 그러니까 20년대가 문화통치라고 해놓고 오히려 치안유지법을 만들고 있어 일본이. 치안유지법 자체는 1925년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1910년대죠. 토지조사령 1912년이었습니다. 헌병대 사령관이 치안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헌병사령관은 치안, 경무총감.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총독은 육군대장이죠. 총독 밑에는 행정을 담당하는 정무총감이 있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총감이 있는데 이 경무총감이 헌병대장, 헌병대 사령관을 겸임합니다. 무조건 10년대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회사령이 만들어졌어요. 1910년이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0년대냐 20년대냐 하는 문제. 가능합니까? 오케이. 다음 문제 볼게요. 밑줄 그은 시기. 이 그림은 또 국민총력 조선연맹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그냥 38년 총동원령 이유다. 애국반 또 나오니까 끝났네. 총동원령 이유다. 그리고 몸빼바지 입어요. 여자들을 징용 등에 끌고 가서 공장에서 일을 시켜야 되니까 여자가 치마를 입으면 일하기 불편하니까 몸매가 드러나지 않는 몸빼바지를 입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 출정군의 유가족에게 힘이 되자 그러니까 징병제로 막 끌려가고 있는 그 시대죠. 최소한 여러분 1938년 이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징병까지 나오니까 거의 44년 그 무렵이네. 그러면 여러분 잡아봐. 미수협정은 무장투쟁에서 공부하지만 1925년 만주 군벌이 우리 독립군을 탄압해내면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돈을 주겠다. 조선총독부의 미수야 국장이 만주 군벌과 협정을 체결한 거 아닙니까? 쌍! 토지조사 사업 이제 됐죠. 1910년대. 경성제국대학 두 번이나 나오네. 24년. 헌병경찰통치 1910년대. 얼마나 쉬워요. 공부를 하고 푸니까. 아,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은 좀 어렵습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 수험왕사에서도 연도가 좀 어렵겠다. 어려운 연도인데 이것 때문에 이게 40년대니까 이게 정답이다. 이건 어렵지만 하이파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은 한능검에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한 법이지. 저 새끼가 아직 독립운동하지 않았지만 사상이 좀 불순하고 앞으로 독립운동할 수도 있는 놈이기 때문에 미리 구금시키겠다는 거죠. 이래도 일제강점기가 살기 좋았다라고 하면 전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나머지가 아무리 봐도 이 시기가 아니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다음. 자, 보시면 밑줄 그은 이 시기 여러분 위안부 이야기 나오면 최소한 여자 정신대 근로령이 1944년이니까 김학순 할머니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 그럼 이 시기. 밑줄 그은 이 시기. 일제가 국가 총동원법이 1938년이고 인적 물적 자원 후탈하던 38년 이후 상황에 보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태형 끝났습니다. 1910년대죠. 정답. 나머지 신사참배, 황국신민서사, 암송, 궁성요배, 그 다음 학도병, 공출 뭐 이런 단어 나오면 징용, 징병 다 나. 38년 이후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됐죠? 무조건 1938년 이후에 총동원령이 선포되고 공출, 쌀, 미곡, 금속, 가축.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식량을 국가에서 나눠주지 않으면 조선인들이 굶어죽는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1944년에 식량 배급제가 실시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 좀 알고 계시고 당연히 민족말살 통치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국신민서사도 암송하는 것도 마찬가지. 막 이런 게 38년 막 이렇게 신사참배는요 10년대 20년대 계속 강요하지만 이 시기에 유독 더 강조하는 거고 창씨개명 39년. 근데 여러분 창씨개명 39년 한국신민서사 암송 38년 이런 건 연도한 게 하지 마세요. 다 38년 이윤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아울러 한국신민화 정책이라고 하죠. 천황나라의 제 입으로 천황이라고 이야기하려니까 섬나라왕 외양나라의 믿을만한 백성으로 만드는 정책. 자 통치방식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